형 몇 개나 먹어? 아, 기본으로 2개 끓여 먹지. 아, 진짜? 그럼. 관리 좀 해, 이제. 그게 관리하는 거야. 관리하니까 그만 먹는 거지, 원래는. 몇 개 끓였는데, 원래는. 원래는 한 3개씩 먹었지. 진짜로? 와, 어떻게 3개를 먹어? 아니, 근데 형. 응? 내가 이번에 시상식을 MBC를 갔잖아. 매번 무한도전이 시상식을 할 때는 늘 이제 그치. 중간 센터에 그렇지. 두 자리 있으면 그 중에 한 자리를 우리가 있었잖아. 근데 내가 진짜 뒷자리에서 오랜만에 이 또 다른 팀들이 물론 이게 뭐 당연한 거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 저 자리가 좀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얘기를 해주는 게 고맙겠다. 그래, 그럼. 난 그게 진짜 고맙다. 맞아, 아직까지 맞아. 저 아, 뭐 후회들 또 활약상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구나. 그러다가 내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이게 한번 천장을 보고 이렇게 한번 삥 둘러서 한번 이게 언제쯤 마지막일까? 이랬는데 그 해가 마지막이었어. 그 해가 마지막이었어 딱. 아니 근데 요즘 형 무도 막 5분 순삭해서 요즘 무지하게 유튜브에 많이 있는 거 알죠? 진짜 형들 생각도 많이 나고 어? 기억, 이거 기억나 이거? 뭐? 그래, 아, 그래. 그래 이거 그랬구나. 아, 그랬구나. 그래서 이렇게 네 코디를 쥐잡듯이 잡았구나. 어? 코디가 신발 안 가져왔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 구두 마음에 안 든다고 딸뻘 되는 애를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야. 왜 이렇게 코디가 6개월에 3번씩 바뀌는지 그랬구나. 가장 큰 삶의 일부분이었지. 아, 그럼 형 그런 프로는 고맙지 진짜.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야. 맞아, 맞아, 맞아. 진짜 12회짜리로 먼저 해보자. 2는? 어때? 투? 어. 아, 잘 쓰는 거지. 아닌가 본데 오늘. 냄새가 안 나는데. 오. 막 지금 아, 무슨 냄새 막 이런 거야?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,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가 봐. 아, 그 오랜만에 사진 한번 찍자, 셋이. 그럼. 그래. 그래? 찍어서 뭐 어떻게? 아, 찍어서 뭘 어떻게 올려? 올리면 악플 붙을 텐데. 괜찮겠어? 괜찮아. 준아 때문에. 형, 준아 형 들어와. 이리와, 이리와. 아, 나 좀 나오게 우리만 반만 누나 형 좀 나오게 악플 들까봐서 그래 반만 받으려고 하나